이 씨가 지금 여기 그 1.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층 요 여기 땅이 저쪽 땅보다 약간 찰땅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그럼 여기는 1.13, 1.13 수분 35%. 그럼 저쪽 땅보다 여기가 비료를 적게 먹어도 농사가 잘 된다 이라. 해마다 여기 수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 찰땅이 돼가지고 비료를 잘 머금고 있다는 거죠. 앞에 저쪽 밭보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안에 우리가 그 꽃대가 이렇게 멀고 있고, 그 안에 송잎의 그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요 잎이 키가 지금 요, 얘는 저 안에 큰 잎알이고 같아졌는데, 이제 요 잎이 키가 같나 적나거든요. 그러면 요 잎, 어느 키하고 말씀하신 지금? 전 잎하고 키가 같아야 돼요. 예. 이게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저녁에 온도 관리가 낮아버리면 키가 작아져요. 뒷번에 오거나. 그러면 요두 놈이 키가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필라 그러잖아. 여기 잎이 피어지잖아. 예. 키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키가. 아, 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것이 더 올라가 피어야 돼. 더 올라가 피어야. 그럼 요 키가 같아지면. 그러면 요 놈이 지금 키가 살짝 작아진다고, 요거보다. 그죠? 그 키가 같아야 돼. 키가 차이가 나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 놈이, 요 안에 있는 요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피고 있죠. 네, 그것도 다 피네요. 그렇죠. 요 피고 있죠. 이마에 더 올라가 피해진 이마 그렇죠. 아닙니까? 그더 올라가 피해. 여기서 피해지만 되면. 그러면, 야간 온도가 낮거나, 오후에 조금 일찍 다 온도를 줘야죠. 그, 티번 발생 온 거는, 지나간 일인데, 요거 올 때, 꽃하고는 관계없었다면, 이 관계 예, 없었습니다. 꽃받침하고 안 탔기 때문에 수정을 잘될수 있는 예. 조건이 됐어요. 수정되는 거하고는 문제없이 씬을 잘 베겠다는 거죠. 근데 요 놈만 타버렸죠. 그럼 요 놈이 타면 다음에 여기서 잿빛 곰팡이 피어요. 여기. 예, 뜯어내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잎이 이제, 요는 게 딱딱해지면 안 돼. 여기 굳어가지고 안으로 오미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면,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요렇게 펴져 있어야 돼. 살짝. 그러면, 시드럼도 없고 좋은데, 그, 지금, 여기 보면 잎이 약간 뽀쪽뽀쪽 선거 보이죠? 그죠? 예. 예, 서면, 요것도 얼마 안 있어 또, 그, 뿌리를 영향을 적게 주니까 팁번이 또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에, 어딘가 모르게, 안에서 쉐이프에. 자, 보세요. 여기 와 있죠, 또. 여기 또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잎의 대사작용을 잘 못하는 그 원인이 낮에 시들었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봤을 때 잎이 서고 있으면 안 돼. 납작납작 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잎이 선다는 거는 대사작용 부진으로 해서 안에 그 송잎에서 또다시 행동도 더디지만 요 키가 작아지고, 키가 작아지고 잎 테두리가 까매지고 어딘가 모르게 또 팁번을 유발할 수 있다. 안에 쉐잎들이. 그러면 요게 지금 요것도 가해가 탔다는 거죠. 그러면 잎이 납작납작 펴져야 된다. 오므리면 안 된다. 부처님 손바닥처럼 쫙 펴있어야 돼. 펴있어야 되는데, 이거 오므리면 안 된다. 지금, 지금 이 같은 키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지금? 키는 지금 줄인다고 다른 걸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대로 가야 돼. 그럼 야간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요두 자가 문제가 되죠. 키가 작아서 문제예요, 이제. 여기 안 크니까. 이제 키안 커요. 여기서 펴고 있는데 어떻게 키가 크냐고. 여기서 펴버렸는데. 그죠? 완전 작아져 버렸죠. 처음에는 안 해졌는데, 예. 최근에 한, 예. 그, 여기 15조가. 팁번, 뭐, 팁번에 오니까, 키가 더 작아졌죠? 근데 여기 잎이 오므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여기는 환경이 바뀌었다. 낮에, 따뜻해가지고, 따뜻해서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몇 도에 일죠, 온도는? 한 10도나 15도 사이. 그때는 잘 했는데, 그것보다 점차적으로 낮에 널리 열려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하고, 혹시 고정 안 했습니까? 환기를요? 예. 아침에 한쪽을 먼저, 이쪽에, 여기 예. 북쪽이니까, 이쪽 먼저 한요 정도 열고요. 예. 그러니까 한 10시나 되면, 예.
이제 조금 더 식히고, 이제 한 11시 되면 이제 양한기를 좀 다 식히고, 다 식히고. 그게 요게 11시 열었다고요? 예, 지금 갑자기 좀 더우셔가지고, 날씨가. 예. 그래서 열었어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그 요거 넣은 시가 11시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네. 요거 오는 쪽이 요게 이제 이거는 약간 추운 쪽이니까 늦게 열 때 맞바람이 친다. 이제 맞바람이 그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10시 열 때 그 일 그부터 아침에 요거 열고 그다음에 요거 좀 더 열 때 먼저 열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타이밍이. 대사작용 하기 위해서 기공을 더 많이 열었으니까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곳에 한 곳에는 티번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거의는 예. 거의는 그렇게 있는 건데 전부 다 딱 중간에만 그런 거예요. 그렇지. 과일은 티번이 없지 그쪽에는. 예. 그 추운 쪽에 없고 따뜻한 쪽에만 생겼다는 거죠. 여기도 없지요. 그 여기 지금 우리가 한 골, 두 골, 세 골, 네 골, 다섯 골 중에서 요 일곱 골 중에서 요 두 골은 괜찮고 이쪽만 왔다는 거죠. 그죠? 중간에만. 요 세 골이. 예, 예. 복판에만. 열이 채인 곳이 이쪽이라는 거죠. 복판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너무, 늦게 열었다. 오른쪽에 열 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 맞바람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전에 너무 늦게 맞바람이 다녔다는 거죠. 뜨실 때. 근데 여는 그늘에서 좀 습이나 좀 환경이 좋았다가 이쪽에 온 거를 같이 맞받아쳤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아침 일찍 너무 춥다고. 그래, 그 추운 시간에 까먹은 걸 오후에 보충하자. 일찍 닫아서. 오후에는 보통 한 4시나 되면 또. 그것보다 더 빨리 닫아도 돼요. 37도까지 올라가도 괜찮은 게. 티폰, 37도 올라가도 티폰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하고 나중에 저녁에 습을 약간 빼고 저녁에 그 가스가 차니까 그 습이 차니까 그때는 확실히 빼갖고 완전히 빼갖고 닫아주면 되니까 이제 이해되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딸기를 잘 생육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티번이라는 찾아왔다는 거죠. 예. 티번이라 찾아왔는데 그 티번이 찾아온 걸 보면 제일 복판에 좋은 환경이 있는 게 제일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잎이, 그, 요, 자세히 보면, 잎이, 그, 제일 바짝바짝 많이 섰다는 거, 요렇게. 복판의 것들이. 저쪽으로 한번 돌아가 봐보이소. 저쪽으로. 저쪽 편으로. 그죠? 복판에 그 두 줄이 제일 많이 섰죠? 요쪽에 요, 그늘에 있는 요 두 개는 약간 나붓나붓 넣었죠? 잎이, 그죠? 똑같이 먹었는데, 이 복판에 두 줄만 잎이 바짝바짝 섰잖아요. 쪼무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가 제일 고온에 기공이 많이 열렸다는 거죠? 요쪽에는 다 끼어 있고, 요거는 지가 추웠으니까 다 끼어 있었고, 물론. 희한하게 여기 제일 좋아야 되잖아, 우리 따뜻해가,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좋아야 될 곳이 제일 지금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 그거는, 요쪽에 추운 자리에 환기를 더 빨리 열어야 된다. 적기 큰 거는 저녁에 키우자. 이게. 오후에. 겨울에는 이게 또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 저희들이 수막을 이렇게 쏘면 예.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중을 예. 한기를 일찍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9시, 10시, 9시 확실히 넘어야 이중을 들어요. 그때 환기 들 때 실내 온도가 몇 도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많이 올라가면 예. 얼음이 얼어가 못 내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최대한 적게 열어야 돼, 환기를. 어차피 겨울에는 많이 못 냅니다. 많이 열어봐야 한 요즘 거의. 예, 예, 조금만 추운, 열어가지고. 추우니까. 예, 그래서 그걸 키우는데, 그때, 잘못하면, 낮에, 건조한 날씨, 비 오는 해에는 티뻔이 안 오고, 비가 안 오는 해, 그 대기습이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건조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좀, 이렇게 좀, 환기를 좀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뜨시게 키워야 돼. 그러면 탈수를 막아야 되는, 바람 불 때는 대기습이 없고, 지금의 우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하고 좀 많이 반대 반응. 완전 다르지. 예. 전에 제가 이 티폰 때문에 한번 실종 비슷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하방 초에 나온 게
그때 다 타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검증을, 2년 동안 검증을 이제, 한 결과, 잘 아는 사람, 농협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수분도 많이 없었고, 좀, 그,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수분 보충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일을 하니까, 점점 줄어들었어요, 티폰이. 그렇죠. 작년에도 조금 오기는 오지만, 그렇게 뭐, 야방 꽃대가 다 타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어쩌다 좀 이렇게 살짝살짝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환경 관리 중에서, 잎의 기공량을 얼마나 잘 조절했냐, 그게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네. 쉬운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그, 이거는 뭐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하우스에서 그 온도 편차를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켜보면 되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소홀히 했다. 그죠? 예, 잘 지켜봐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날씨가, 오늘 그 우리 휴대폰 날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잘 지켜봐야 돼요. 휴대폰. 매일 봅니다. 예, 휴대폰 날씨를 오늘 관리 프로그램에 우리 하우스가 어떻게 변하겠다, 구름과 이 사이에, 그걸 잘 지켜보면 아마 그 정답은 거기 있다. 하여튼,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잎이 이제 이리 살이 쪘거든요. 예. 살이 쪘다는 거죠. 그 살이 쪘단 말은 지금 그 안에 잎이 건강하다는 거죠. 표지가 요 건강하게 큰다는 거죠. 여기 살이 쪄 있으니까 키는 잘 컸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 안에 송잎이게 쭉 빠져올라야 돼. 안 빠져올라고 피진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요게 지금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키가 타면서 작아지거든. 장애를 입었다는 거죠. 여기 최근에 일이다. 예, 그 최근에. 그 전에 괜찮았는데. 예. 요입하고, 그, 요입하고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 반짝반짝한 연인데, 여기 약간 색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요 놈도, 뒤로, 여기 장애가 조금 일어나고, 그 다음 요 안에 잎이 탄다는 거죠. 키가 작아지고, 안에 속잎이 타버린다, 요 키가 작아지고. 그래서, 팁번은 비료 과다가 아니다. 비료 부족도 아니다. 그러면 기공이 열린 상태에서 대기습이 낮아서 잎이 건조됐다. 그럼 기공이 건조 상처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작용 못하니까 큰 이파리가 비료를 먹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새 이파리한테 다 준 거죠. 그럼 이슬을 맺는다는 건 비료를 잎으로 토해놨다 소리고 이시가 높으면 이력도 안 맺어요. 그 대신 고실라지 죽거든요. 잔량이 씨를 높여버리면 이슬을 안 맺고 죽어요. 그 양액 재배에서 보면 이 씨를 2.5를 공급하면 잔량이 씨가 1.2가 되면 이슬 안 맺거든. 토경은 또 다르고요. 제가 아침에 예. 이슬 묻은 걸 예. 혀로 한 먹어봤어요. 그렇죠. 아무 그 뭐 써다 이거 없던데요. 당연히 없죠. 티뿐이 안 올 때니까. 티뿐이 안 올 때는 pH가 6. 티뿐 올 때는 pH가 7 나와요. 그걸 숟가락으로 다 받아가 스푼으로 내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한 스푼 받아서 먹었거든. 목이 따가워서 내가 혼난 적 있어. 다시는 이렉 안 받아먹어. 그래서 이렉의 팁번을 찾으려고 팁번이 오는 시점에 이렉의 pH는 7이 나오더라. 팁번이 안 올 때 이렉의 pH는 6이 나오더라. 그 두 개 다르죠. 그 알카리가 돼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팁번이 올 때는 그 이렉도 잘 안 맺죠. 대사장이 멈춰버리니까. 그리고 티번이 진행될 때는 미리 큰 이파리가 상처가 났다는 거고 그 쉐이프에 잇을 조금 맺는 걸 그 받아 먹었다는 거 제가. 하여튼 지금은 이제 더 실수를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딸기가 지금 그 우였던 간에 예, 지금 이게 그 딸기가 그 정상적으로 크 둥글게 안 크는 거는 빨리 익고 안 크는 것들 색이 빨리 날고 커가지고 색이 나야 되는데 작을 때 색 나는 거 있죠? 네, 지금 그런데 지금 작을 때 색이 나는 거 많이 안 크고 색이 나고 예, 그러면 요런 때 색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것들이 요게 그러니까요. 예, 요기 색이 난다는 거는 지금 비료 잎에서는 비료 피해 안 나도 요기 색이 약간 돌거든요. 그럼 햇빛이 잘 안 보이는데 요기 색이 돌면 이거는
색이 돌면 이거 그늘로 색이 도는데 색이 돌면 이거는 비료 그 가리 성분이 많으면 색이 일찍 돌아요. 여름에는 더 시원한 성질에 그 더울 때는 가리 성분을 적게 먹어야 되고 질소를 많이 먹어야 되고 추울 때는 가리를 많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 딸기가 대가리가 빨갛고 뒤에 새파란 거 있죠. 예. 네, 그 가리 가다에 보면은 급격히 물러져요. 그럼 지금 이 딸기가 색이 돌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딸기는 지금 가리를 많이 먹고 있는 딸기. 가리는. 가리라서 지금 뭐 염화가리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염화가리든 황산가리든 가리는 가리. 황산가리는 모르겠고 염화가리는 제가 지금 한 20일 동안은 예. 저 가리 성분 아예 안 넣고 요소도 안 넣고 명물만 받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TV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자 여기 뭡니까? 새파랗죠? 예. 인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청태가 이렇게가 있는데. 그래서 추비할 때 그 저거 쓰지 마라 그래요 제가. 뭐, 전 퇴비는 뭐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뿌리는 이렇게 뽀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뿌리가 잘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그 비료 과다가 되어버리면 한 일정한 특정한 비료가 과다가 되면 못 나올 때도 있어요. 런너가 밑으로 들어갔다 이거. 이런 그리고 이게 지금 뿌리가 딸기가 잘 될 때는 이게 이런 게 뿌리빨이 뽀얗게 나와 이런 것들이 그죠? 예. 그래 나와야 되는데 잘 못 나오고 있다는 거는 특정한 비료 가리나 인산이 가다돼도 장애가 됩니다. 우리 인산이 가다돼도 장애 없다 그러죠? 보통 보면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지. 근데 사과의 그 저 꿀백인 거 있죠? 예. 밀베 현상이 그 인산 과다예요. 나무 몸뚱이도 청태가 튀어나온다니까 시뻘개가 청태를 그 저 빙초산을 씻어내거든요. 그럼 일주일 있으면 또다시 청태가 껴. 그런 가수원에는 그 저 요소를 주고 인산을 주지 말아거든. 그럼 풀려요. 올해 그 이제 퇴비 그 기비로 했을 적이가 예. 그렇게 인산 가리가 많이 다 있는 게 없는데 인산이 많이 나오면 보통 보면 가리가 따라가세요. 인산이 과다되면 가리가 과다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가 날씨가 요 이제 작년 같으면 좀 춥거든요. 예. 올해 따뜻했어요. 예. 그 먼저 놓은 요 애들이 빨리 익는 것 같아 지금. 익는 것 같아. 빨리 익는 즉 하지만은 그래 안 익고 저 색깔만 빨갛게 해가지고 크지도 안 하고 대글대글 해가 씨앗이 튀어나와요. 그거는 추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리 가다해서 더워서 그래. 작년에도 보니까 예. 첫 모탈이 나오는 게 좀 적게 나오고 예.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 저 따실 때 가리가 많아서 그래. 인산 가리 가다해서 장애라고. 그 저 고 인산 가리 가다는 제주도 밀감에서 기술을 배워왔거든요. 제가 찾아낸 거죠. 인산 가리 가다 되면 제주도 밀감이 낙과가 되어버리고 조그만할 때 여름에는 안 크고 있다 쪼개져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한 9월달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태풍 오고 이러면 그 충청도에 그 있는 생강을 많이 심어요. 서산에. 그러면 거기 7월달까지는 안 죽고 살아있다가 8월달부터 생강이 죽어. 9월 중순까지 9월 중순에 태풍이 오면 살아나. 온도가 낮아지고 가리가 좀 줄어들면 살아나 안 죽고 가리 가다해서 열상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토양 분석해가지고 내년에 심기 전에 가리 양을 줄이자고요. 인산 가리 양을. 그러면 기비를 질소량이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질소량이 많은 걸 주자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주는 비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 퇴비 그 뭐 들어간지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네. 명품 300이나 누보에서 나오는 그 저 질소 30%짜리 그 완해성이 있어요. 복합 비료 완해성 코팅 비료 고는 거라든지 명품 300은 속효성인데 그거는 질소 30에 인산이 그 10에 가리가 8이거든요. 여기 우리 비료성 것들이 그것보다도 인산 가리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질소량보다 정확하게 안 봤어요. 예, 그 수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이 토양을 시로를 떠가지고 기술센터에 맡겨 분석을 해야 돼. 그럼 과일이 딸기가 빨리 익었느냐? 빨리 그럼 겨울 되면 이게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예, 예.
온도가 낮으면 가리는 추위에 따뜻한 성질이 이렇게 좋은 거고 더울 때는 고온 열상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마 염려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문제는 이제 안에 쏭잎이 키가 작아진다. 요게 요게 제일 문제거든요. 쏭잎 키가 작아진다. 쏭잎 키를 키워야 된다. 그럼 이하방 꽃대가 짧아진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약간의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시도 또 더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낮에 환기 조절 잘해야 된다. 그러면 한쪽에 닫아난 것들에 의해서 바람이 안 불 때 문제가 일어났다. 근데 요 복판에서 많이 일어나고 가쪽은 좀 덜 거의 티뿐이 없죠. 이쪽은 이 두 줄 티뿐 없고 여기서 조금 있고 여기 있고 제일 좋아야 되는 복판에 세 골이 있고 가에 두 골은 멀쩡하다.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복판에가 열이 제일 많이 채 있다. 세 골이 양쪽에 두 골 네 골은 멀쩡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예. 하여튼 그 이거는 비료 관계가 아니고 토양 수분도 아니고 우리 그 수분은 맞춰서니까 낮에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 기공에 탈수가 일어났다. 기공이 많이 열려 가지고 그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